에베소서 40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은 바라봄으로 바라봄으로 오는 뭐예요? 세임. 바라봄으로 오는 세임입니다. 누구를 바라봄으로?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오는 세임을 얻자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음의 공식을 우리가 풀면 뭐가 나오냐면 능력의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믿음으로 공식을 풀면 능력의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식입니다. 믿음으로 드려대는 것마다,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마다 누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을 풀으려면 반드시 공식이 있어야 되죠. 수학을 하려면 공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해답에 정답이 나오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실험생활 할 때 믿음이라는 공식을 잘 풀자. 믿음을 들여대는 곳마다 누가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신다.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그런 공식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아주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자기 자신의 인생을 가름을 못해요. 그리고 내가 한 시간 후에 또 어떤 일을 할지 잘 몰라요. 이렇게 불완전한 피조물이에요. 능력 부분에서도 불완전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거를 완전하게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갈팡질팡할 때가 너무나 있습니다. 이 불완전한 피조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다. 우리는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나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고 확실한 해답은 얻을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구나,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고, 그렇죠?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부모는 또 자녀가, 자녀는 부모가 필요해요. 남편은 아내가, 아내는 남편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의지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은 물론 인간의 행복이지만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다. 그런 공동체 속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힘들이 받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사야서 22장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러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네. 그의 호흡이 코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의 호흡이 코에 있나니. 이 말씀은 연약한 인간이다. 그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연약한 인간이다.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게 되죠. 인생을 100% 어떤 사람을 100% 의지했는데 나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되겠지. 저 사람은 내가 모든 것들을 시간도 정성도 물질도 다 투자하면서 내가 저 사람은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나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대상이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꼭 필요하기는 하고 또 사랑할 대상도 꼭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걸 인생은 의지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 같다, 풀 같다 그랬어요.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렇죠? 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든 육체가 어떻다? 풀과 같고, 풀이 마른 것 같이 마르고 꽃이 떨어진 것 같이 떨어지고 영원하지 않다. 모든 육체는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연약한 육체를 어떻게 하라? 의지하지 말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의지할 것을 찾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그들이 사람 인생을 의지하고 여호와 이름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될 때 주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이것은 어쩌면 소극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더 적극적으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 네.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시편 37편 5장 6절에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피까지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피까지 나타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 자가 여호와와 함께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오의 빛같이 찬란하게 나타낼 것이라.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충만해서 내 인생에 놀라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감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감도를 높이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께 주시는 은총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해질 때 여러분은 이제 인생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정복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라보러 오는 새 힘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는 새 힘을 여러분이 받아야 되겠는데 우리의 인생을 정오의 빛같이 찬란하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자. 내 연약하면 안 돼요. 주님을 의지하는 그 힘이 연약하면 안 됩니다. 강건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부지런히 뛰어야 돼요. 그렇죠? 인생은 뭐예요? 가만히 있는 자는 발전이 없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볼 때 느끼는 거죠. 가만히 있는 자들은 발전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해야 돼요. 끊임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가만히 책상자리하고 앉아있는 자들이 인생의 어떤 발전이나 또 다른 획기적인 자신들이 바라는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그건 참으로 차고예요. 그렇죠? 차고죠. 우리는 어떡하자? 부지런히 움직이자. 네. 아멘. 부지런히 움직이세요. 부지런히 움직이세요. 거기에서 오는 열매들을 여러분 누려야 될 것입니다. 부지런히 움직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역사가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교회도 붕대는 걸 보면 부지런히 움직이는 교회들이 있을 때 교회가 붕댑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주님 알아서 하시옵소서. 주께서는 아시나이다. 나는 주님을 믿사옵나이다. 이러면서 앉아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아시죠? 나의 인생을 아시죠? 그럼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바라봄이라는 것은 그냥 바라보고 멍하니 있는 이러한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바라본다는 대단히 적극적인 말씀입니다. 바라보면 뭐예요? 움직임에 액션을 취하라. 액션을 취하라. 주님께 달려가라. 가까이 있어라. 그렇죠? 네. 강한 역사를 이뤄라. 너희들은 움직여. 열심히 뚜껑을 가지고 달려가. 이것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책상 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 다시 누웠다.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또 나타난다. 그리고 가만히 누웠다가 팔딱 일어나서 주위를 살펴보면 이런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의 삶은 특히 달라야 돼요. 1분 1초를 타이트하게 잡고 움직여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역사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렇게 쓰는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느라고 애쓰고 말씀으로 저의 원을 채우고 애쓰고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기를 애쓰고 그럴 때 자기 영혼이 어떻게 돼요? 부유해지더라. 네. 부유해져요. 네. 영혼이 소성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영혼입니다. 인간에게만 주께서 창조하신 영이 있어요. 모든 피조물은 영이 없습니다. 육과 혼밖에 없어요. 육하고 혼. 그렇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 영이 있더라. 영. 네. 이 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만 놔두면 이 영은
비리비리 말라가지고 종이 타듯이 새까맣게 타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내용은 어떻게 계속 소송돼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윤택해져야 돼요. 강건해져야 돼요. 튼튼해져야 돼요. 내용이 잘 돼요. 범사가 다 잘 됩니다. 그리고 너의 육체도 건강을 얻게 돼요. 밤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설쳐대도 강건합니다. 왜? 자기 영혼이 튼튼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영혼 속에서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영혼이 소송되고 강건해질 때 육도 강건, 육체도 강건해지고 그렇죠? 우리 삶도 윤택해지고 축복받고 있잖아요. 여기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에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영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되며 이것을 키워줄 수 있는 대상, 세상에 아무리 돌아다녀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튼튼하게 만들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영혼을 튼튼하게 만드시며 소생시킬 수 있다. 여기에서 뭐가 된다고요? 다 풀어진다. 네. 인생의 공식이 다 풀어져요. 여기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튼튼하게 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뭔가 도대체? 하나님 영광을 우리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적 영광, 외적 영광,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인생이 보여지더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인생이 보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도무지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고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시면 놀랍게도 풀어져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충만한 축복의 역사는 뭐예요? 나의 영혼이 소생되었기 때문이다. 나의 영혼이 충만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런 축복의 역사가 영혼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굴 바라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강한 능력으로 달려가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가만히 바라보고 멍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으면 부지런하게 주님 앞으로 다가가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감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그것은 곧 뭐다? 다 되었다. 하나님 감동시키면 다 된 거죠. 하나님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축복임을 활짝 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해결하시는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떡하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이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다. 믿음으로 액션, 행동하는 가운데 들어가야 될 것이다. 믿음으로 들이대는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감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타이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힘든 요셉에도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가 기다리고 있을 때 요셉은 부잣집 아들인데 그가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섬겼던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의 인생을 여기서 마감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현실은 내가 어떻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더라. 그는 노예라는 그 엄청난 환경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인내하고 있어요. 인내. 어떤 현실의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는데도 자기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에서 현실의 그 아주 안타까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인내하면서 가는 겁니다. 항상 좋은 일만 항상 멋진 일만
항상 도로, 고속도로 같이 열리는 일만 그것만이 내 앞에 닥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면은 그거 온전한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은 내가 살면 어떠한 예급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떠한 이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안에 든든히 가지고 개의치 아니하더라. 흔들리지 아니하더라.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좋을 때는 하하 이러면서 그러다가 나쁠 때는 입을 쓰고 누워가지고 하나님은 돌아가셨나 봐. 이렇게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태도는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은 좋든 싫든 어떤 사람이 환경 속에 벌어지든 묵묵히 믿음을 가지고 요동치 않는 것이에요. 요동치 않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부부지간에 살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실망시킬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 있잖아요. 믿음. 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믿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굳굳이 어떻게 해요? 참고 견디고 고통을, 그렇죠?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응? 손주 손자까지 품어서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어려움이나 또 고통이 내 앞에 닥친다고 해서 흔들거리고 요동치고 때려치고 예, 이러면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인내의 삶을 꾸준히 해서 그가 백세가 되었는데 아들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이죠. 이런 놀라운 결과를 얻어냈으며 다윗의 인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쓸데없는 미움을 받아가지고 시기질투죠. 받아가지고 20몇 년 동안을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내하더라.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하는 거예요. 요셉의 인내도 노예에서 그는 이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요동치 않아요. 잠시도 하나님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동행하더라. 동행하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동행하면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동행하면 뭐가 바꿔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하더라 동행하더라 계속 말씀에 써 있어요. 써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쫓겨나고 노예로 있다가 그 다음에 감옥 속하고 그렇죠? 그 감옥은 살아서는 못 나오는 감옥이요. 중재인들만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한 요셉과 동행하더라 이렇게 써 있는데 감옥에 또 가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럴 거야. 동행하시고 이런 건가. 뭐가 있어요? 요셉에게는 그러나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환경 속에서 개의치 않더라. 요셉의 인내를 보게 되죠. 힘든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더라. 바라보더라. 결과가 있을까 없을까요? 바라보면 결과가 있다. 바라보면 결과가 있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나의 인생 속에 이제 맥을 타고 지나갈 수 있어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결과는 있다. 결과는 있다. 아멘. 결과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확실하게 열매를 가득 안겨주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시기 바라요. 믿음 속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와도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전능자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그는 우리를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데에 실패하지 말아야 돼요. 인내로서 잘 바라보는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제 욥기서 39장에 28절 29절에 보면은 욥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남떨어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꽃이나 험준한 산에 거하며 거기서 움킬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녀는 멀리 봄이며 누가? 독수리가. 그렇죠? 독수리가 이제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독수리는 어떻게 바라봐요? 멀리 바라보더라. 멀리 바라보더라.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멀리 앙망하면서 바라보는 자리에 들어가는 눈이 있어요. 눈. 독수리의 예리한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는 먹잇감도 다 찾아내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눈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앞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눈이 있어야 됩니까? 신령한 눈이 있어야 돼요. 신령한 눈. 그렇죠? 이 신령한 눈을 뭐라 그래요? 기도하는 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까치발을 띄고서는 담나무를 쳐다봐도 보이지 않지만 주저앉아가지고 철포덕 앉아서 기도하는 자는 그보다 더 멀리 보더라. 기도는 먼 나라를 바라보는 신령한 망원경이다. 먼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가운데 있어요. 독수리같이 먼 곳을 쳐다보듯이 우리에게도 신령한 눈이 있어요. 우리는 더 먼 곳을 쳐다봐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끝도 다 알게 되고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눈이 되는 것입니다. 뉴턴이 말하여 나는 망원경으로 멀리 바라볼 수 있고 천체를 다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기도로는 그보다도 더 먼 것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 먼 것의 끝이 어딜까요? 하늘나라, 천국, 그것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의 눈을 열어야 돼요. 기도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우리가 내 앞에 당장 닥친 것도 주께서 알려주시고, 그렇죠? 더 멀리 어떻게 될 것도 주께서 알려주시고,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주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끝까지 주께서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주께서 모르게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다 알도록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는 항상 새 힘을 얻더라. 새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받기 위해서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과 능력자,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임하냐면은 뭐가 임해요? 능력이 임하더라. 여러분들도 상대를 할 때, 사람들의 상대를 할 때 이제 그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대하고 두 시간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것이 은근 나한테 건너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죠? 응? 그 사람의 것이 은근 나한테 건너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용기 내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한 두 시간 동안 얘기하고 나면 자기도 어느새 용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며 나도 열심히 살아가는 에너지가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막 게으르고 나태하고 막 그런 사람들하고 한 두 시간 얘기해봐요. 나도 어쩐지 모르게 내 에너지까지 다 없어져버려. 그렇죠? 누구를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상대하러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상대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건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전능자 하나님을 지금 상대하러 나가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멸시하면 안 돼요. 기도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의 시작이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전능자 하나님과 대화. 그렇죠? 대화, 대화. 이거 잘하는 사람 인생의 판도를 바꿔놔요. 역전시킵니다. 왜? 인생은 내가 능력 받은 것만큼 어떻게 하더라? 움직이더라. 인생은 뭐예요? 내가 능력 받은 것만큼 움직이더라. 아멘. 내가 능력 받은 것만큼 역사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그러죠? 난 밥도 많이 먹고, 뭐, 보약도 많이 먹고, 응? 하여튼하고 나는 아주 씩씩하게 잘 먹고 삽니다. 그냥, 응? 그러면서 그냥, 응? 잘 먹고 그냥 막 튼튼해요, 튼튼해요. 그 능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응? 여러분, 육체도 건강해야 되는데, 그 능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능력은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영적인 능력이 다 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가득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내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많은 24시간 얼마나 바쁘고 분주합니까?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져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나에게 오는 거구나.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마귀가 원수마귀가 쳐놓은 그물과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혹시 걸려서 괴로워하다가도 세움을 얻게 되어 기도하는 자는 거기서 벗어납니다. 그것을 떨쳐버리고 벗어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도 못 막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오면 오는 것만큼 원수마귀가 우리 인생을 얼마나 멸망시키려고, 얼마나 쓰러뜨리려고, 뭐가 안 되게 하려고, 얼마나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인생의 종말 죽는 시간까지 걔네들은 그렇게 역사해요.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살수 있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살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힘 있는 자가 최고예요. 힘 있는 자. 그렇잖아요? 힘이 없는 사람들은 다 쓰러져요. 그런데 힘 중에 가장 큰 힘을 누구한테 받는다? 하나님께를 받는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힘은 세상에 어느 곳을 찾아가도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능력 주시기 원해요. 주께서는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말하기 원하시고, 축복하기 원하시죠. 하나님의 그 축복은 주기를 원하는 그 축복 대단해요. 사단마귀한테 여러분 연약하니까 자꾸 와서 건드려요. 쓰러지게, 이상한 생각까지게, 쓸데없는 행동을 하게 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지 못하도록 해방할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무릎을 조아리고 앉아야 돼요. 무릎을 딱 조아리고 앉아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주님 앞에. 두손 들어야 됩니다. 손 높이 들고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를 채워주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의 인생에. 그리고 내가 영원한 그 나라를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새 힘을 얻어야 되겠나이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멋진 인생 사는 거죠.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멋진 인생 사는 겁니다. 이 향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향을 받기를 너무나도 원하시고, 이 기도의 향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를 내려보내가지고 천사가 기도의 향을 받으려고 여러분 기도할 때 옆에 서서 다 받아요. 받아가지고 그거 그대로 조심스럽게 떨어뜨릴까봐 조심스럽게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늘나라에서는 엄청난 지금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천사 바빠요. 천사들이. 근데 여러분 따라다니는 수호 천사들이 심심하면 안 돼요. 할 것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키라고 명령받은 천사들 기도를 통 안하니까 안 바라봐요. 기도를 하면서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기도를 안 받아봐. 그러니까 맨날 가지고 내려와서 옆에서 서 있다가 빈거 가지고 그냥 빈거 가지고 맨날 맨날 그렇게 그러고 있으면 안될거 아니에요. 얼마큼 기도하십니까? 주님을 기도로 바라보는 자들 그들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